나 오라는 건가? 전체 스케줄표를 보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JHS 얘는 크레용팝이에요. 크레용팝. 크레용입니다. 네, 얘는요 JHS 페달 중에 컬러박스라고 아주 훌륭한 그런 스튜디오 스튜디오 프리앰프 페달이 있었죠. 그 이게 있었죠. 네. 나왔어요. 그거 되게 훌륭했었는데, 그거는 스튜디오 페달인 만큼 뭔가 복잡하게 뭔가 만들어져 있던 느낌이 났어요. 위에 노브도 뭐 3개, 3개, 6개 정도 막 이렇게 되게 아, 예, 크게 그렇죠. 있었고, 좀더 커요, 이거보다. 하얗게 해가지고. 근데 파란 노브, 빨간 노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페달인데, 얘는 그거 쓰기 불편하거나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돼서 나온 스튜디오용 프리앰프 페달입니다. 네. 얘는 심플한 걸 원하시는 기타리스트를 위해서 탄생한 이펙터고요. 뭐 컬러박스와 같은 프리앰프 톤을 이용하고 쉬운 이펙터 컨트롤로 더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는 어쨌든 컬러박스랑 같은 프리앰프 톤을 좀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스튜디오 프리앰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개의 노브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페달의 게인, 그리고 출력 및 톤을 컨트롤해서 하이패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스위치가 좀더 공격적인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토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러박스보다 좀더 심플한 버전을 원하신다면 크레용을 사시면 됩니다. 네. 가격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판매가는요 37만 3천 원인데 버즈비에서 특가 기분 좋은 가격 29만 8천 원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앞자리 수가 바뀌면 조금 나, 나 그쵸. 보이죠, 좀. 거의 뭐 10만 원대, 거의 10만 원대를 깎아 뭐라 그러지? 후려친다고 하나? 그렇죠. 아, 되게 저질스러운 멘트 죄송합니다. 네. 크레용 그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컬러박스도 그랬고, 이제 비틀즈 68년 60도에 비틀즈의 레볼루션, 넘버나인. 네, 거기에 스피커를 통해서 피어싱 기타 톤을 세계에 선보인다 선보였었는데, 뭐냐면 그 PA랑 다이렉트로 네. 앰프 없이 연결한 그런 사운드죠. 사실 그 비틀즈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을 거예요. 앰프가 없는 거예요, 갔는데. 뭐 앰프가 출력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쓰게 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마이크 PA에 그냥 물렸는데 사운드가 이렇게 나더라. 그 사운드를 이제 개성으로 네. 승화시킨 뭐 그런 느낌. 바람직한 사운드는 아닙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행사 아니 뭐 갔는데 어 앰프가 또어 없어가지고. 이거 많죠 그런 적. 멀티 이펙터를 바로. 그거 멀티 잘 갖고 가셨네. 네, 그러니까 다행인 중에 하나였죠.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아, 이거 그 깔끔한 뭐야 스튜디오 사운드. 이게? EQ를 좀 올려볼게요. 직설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디스토션이나 뭐 이런 드라이브 프리앰프적인 질감을 묻히면 보통 뒤에 원음의 뒤에 좀 빠지는데 얘는 앞에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나? 좀 그러네. 좀 콘솔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그 느낌을 좀 구현하고자 한것 같아요. 네. 그 이거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전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근데 기타 앰프 없을 때 가끔 전축에다 꽂아서 치면 아, 그래요? 이런 소리 나요. 아, 그치.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전축, 그 스피커가 스피커 떨리는, 떨리는 소리예요. 예. 하는.
그 드라이브 소리도 아니고 깨지는 소리지 깨지는 사실은. 소리지. 조금만 치면은 조금만 더 세게 친다 그러면 스피커가 찢어지겠죠. 아 그렇겠죠.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 예, 위험하고 안 좋은 소리죠. 맑지가 않으니까. 전축이래 전축. 이게 이제 크레용에서 얻은 사운드가 이제 마음에 들지만 좀 더 뭐. 좀 쏘는 사운드나 뭔가 좀 더 개성을 표현하고 싶을 땐 하이패스. 네. 이거 거의 찢어져 간다 이제. 어머니한테 자, 욕 먹기 일보 직전. 적이지만 주파수 대가 좀 더 낮아가지고 이제 뭐 근데 올리면 좀 더 공격적인 거죠. 이건 지금 전축의 베이스를 올려가지고 찢어지게 시키는 그렇죠. 마스터 올리고 네. 트림프 확 올려볼까요? 그렇지. 이거 찢어져 찢어졌다. 아 이렇구나. 이거 좀 완전히 찢어져요. 아~ 스피커 죽어가는 소리죠. 이제. 아 이거구나. 그러면 아~ 마샬로 마샬은 어떻게 네, 죽어가나 바꿔볼까요? 네네네. 네, 우선은 껐다고? 가볼게요. 아 그래. 하이패스 하면 아 이런 것까지 야, 생각해서 이거구나. 만들어야 되나?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옆에 200, 그, 750 네 이게 200Hz 및 700Hz 주파수 스위치는 어느 주파수를 컷할 건지 아 이게 지금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750, 750으로 돼 있죠? 네, 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크로 될지가 않네요.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네. 피크로 됐습니다. 네. 자, 뭔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네요. 지금 250을 컷한 거고요. 200 정도를 컷한 것 같아요. 이제 700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700으로 다시 올리면 오케이. 아~ 750이 더 더럽네요. 아, 네. 완전 더럽네요. 네. 아, 이거 뭐 주파수 때는 어쨌든 뭐 귀상으로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헤르츠별로 선택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에 이제 크레용 그리고 9V DC로 작동이 되고요. 100A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요. 필요하고요. 이 안에 회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무래도 스튜디오적인 프리앰프 사운드를 구현하다 보니 아무리 찢어지고 뭐하고 뭐 지저분해도 이거 스튜디오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거니까 회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다고 하네요. 네. 매력 있다고 매력 있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냥 좀 디스트적인 사운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드라이브나 디스트적인 그런 페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이 회로 자체가 믹싱 클래식 콘솔 프리앰프를 기반으로 맞아.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회로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디스토션 사운드 그런 뭐 오버드라이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사용을 생각을 해서 사용하시면 약간 사운드적인 문제가 좀 네, 생길 거예요. 생각처럼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뭐 EQ도 있고요. 프리앰프 볼륨이고요. 이건 그냥 어쨌든 콘서트 믹싱 나가는 네, 그런 네. 아웃풋을 생각하면 되고요. 마스터는 말 그대로 마스터 사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라이브나 뭐 물려올 수 있을까? 해보죠. 자. 지금 TS9인데요. 이렇게 약간 옛날 퍼즈틱한 소리라고 그렇죠. 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쓰면 좀 괜찮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직관적이게 조금 뭐 불만이 있다면
기타의 개성은 전혀 안 살아나고요. 크레용 소리만 나네요. 맞아. TS9, TS9도 무시, 마샬 앰프 무시, 네. 기타 무시, 온리 크레용. 그렇지. 그냥 이 사운드를 위한 예. 어떤 기타를 사용하고 어떤 앰프 사용해도 한 가지 소리, 예. 크레용 소리만 난다는 예. 게 그 찢어져가 좋은 거,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그만큼 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딱 얘만의 소리인 거잖아요. 예. 대단하네요. 그렇다고 그것까지 복각 그 전축 찢어지는 소리까지 이렇게 복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올렸을 때 저는 아 이렇구나 이걸 제가 처음 알았네요. 이 느낌이. 아 이게 신기하네. 그로테스크하죠 좀. 신기하네요. 자, 우선 사운드적으로는 크레용 소리가 이거다. 뭐 프리앰프 소리가 그 크레용적인 그 JHS의 프리앰프 아. 사운드는 이거다. 컬러 박스. 예. 라는 거를 확실하게 일깨워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예, 같아요. 크레용 맞네요. 진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어타임스라고 멋들게 써놓고 크레용으로 칠하면 크레용 빨간색은 크레용이죠. 뭐. 그냥 예. 덮는 거야. 네, 덮는 색깔을 거예요. 만드는 예. 거니까. 네, 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한줄평 생각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시청자 한줄평을 드릴게요. JHS의 머플레타 디토션, 네, 그거 했었죠. 퍼즈였어요. 여기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야마하 돌면 기슨 팬더님. 어허. 빈티지한 사운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알 것도 같은 그런 소리네요. 사운드는 마음에 드는데 역시 가격이 후덜덜덜합니다. 모던한 곡들을 연주해 보면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지한님 머리색 너무 예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줄 평으로 제가 이거 픽 웃었던 이유가 준비해서 합주 시작해요를 영어로 썼어요? 네, 이거 캡처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 이게 무슨 나는 외계어인지 알았어요? 준비해서 합주 시작해요. 머플레타. 머플레타. 네. 아. 이게 그냥 딱 무슨 뭐 무슨 멕시코 독일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딱 웃었는데 이게 딱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야마 돌면 깁슨 팬다. 네. 네.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드리시죠. 한 줄평. 독특한 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네.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암마커튼이라고. 암마커튼? 네. 그냥 다 가려버려. 가려버리는 거. 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빛으로 그림자로 깁스인지 팬던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그게 안 보이네요. 네. 네. 자. 크레용 소리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독특합니다. 사실 만들어진 소리를 원하시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혹하는 그런 페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만의 개성, 사실 뮤지션은 창작 그렇죠. 그리고 소리 만들어내는데 거의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 쪽으로 본다면 약간의 좀 그런 게 있네요. 내가 무슨 락 음악 위주로 하는 스튜디오 사장이다 그러면 하나 사겠어요. 아 스튜디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케이크 때 와인 몇 대 몇? 몇 대당 7점. 5점 좋습니다. 네, 계속 5점이 빗나가네요. 네. 5점 5점이. 네. 내가 후한 건가? 네. 아니다. 아니. 그렇죠. 네. 네, 7.0 아 7점과 6.5 대 이제 점수를 받았고요. 가격대도 가격이고 그리고 사운드 면적으로도 8점대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스탠다드한 악기한테 점수가 많이 가지 이렇게 빈도수가 적은 악기한테는 그렇죠 뭐 줄 수가 없죠 줄래야 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이 안 한 적은 필요해 이렇게 취향에 대해서 구입하시는 거지 점수를 맞아요. 보고 구입하시거나 그러진 좀 마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사운드 메이킹하기도 약간의 예, 어렵고요, 힘든 약간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연휴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내일 월요일도 한글날 휴일이라는 거. 아싸. 월요병은 안 걸리시겠네요. 네, 여러분들 더 좋은 기어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고요. 또 한 주 파이팅하게 시작해봅시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